네, 안녕하세요. 미만의 지훈입니다. 네,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5년 후 미래에서 왔어요. 오늘 제가 그 윙카소가 되어서 미래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. 그러면 간단한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요, 그림 재료를 얻어볼 건데, 이 3초 안에 대답을 못하면 재료가, 여기 있는 이 재료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금 제 기준인 거죠? 알겠습니다. 불합리한 건 따지겠습니다. 비보잉. 고기. 윙옥. 아, 이거는 겨울로 1년 살기. 땡.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틀리긴 틀렸으니까 좀 지우개. 어차피 이거는 지우개로 못 지우잖아. 일단 지우개를 받나볼게요. 아, 근데 저 질문 맥스가 하는 말 제가 알아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맥스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되니까. 맥스랑 산책 3시간 하기. 사실은 좀 급작스럽게 고른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, 충분히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합니다. 자, 이제 지우개가 하나 사라졌는데, 일단 되게 좀 단순해요. 되게 재료가 너무 많아. 이거 태양이 이렇게 쬐고 있고요. 그림을 그리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. 아이고, 이게 펜이 부러졌네. 자, 이게 빌딩이에요. 빌딩. 밖에서 비춰졌을 때는 약간 이 회색 빛깔로 이렇게 살짝 이제 다 구상을 하고 지금 정말 5년 후입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자,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. 아, 이게 뭔가 위험해.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다니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에코. 네, 맞습니다. 이 우주선인데요, 또 맥스랑 또 우주선을 타가지고 이 좋은 에너지를 이 지구에 내뿜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의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아요. 고층 빌딩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. 밖에서는 안에는 안 보이고, 안에서는 밖에가 보이는. 그 여기 보시면 이 헬기, 이 디테일, 이 프로펠러의 디테일, 이 그림의 아주 중점적인 포인트. 여기 보시면 MFO라고요. 이 자기 차의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왜 MFO냐? 맥스의 M을 따서 MFO. 맥스가 타고 다니는 비행물체. 이게 또 운전면허로도 따야 돼요. 여러분들이 이게 오토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1단, 2단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. 이게 면허가 있으신 분들도 이게 또 수동으로도 따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지그재그도 봐야 되고, 뭐 직각주차 이런 거 아시죠? 그런 느낌으로다가 멀미 전혀 없어요. 이게 반중력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전벨트가 이 X자로 돼 있어요. 이게 두 번 매야 돼요. 이게 정말 빠르게 움직여도 몸 하나 끄떡 없어요. 그 에어백 기능도 있거든요. 이게 잘 터지고요. 또 여기는 태양이 아주, 나중에는 이 태양광 발전이 정말 활성화가 됐어요. 뭐 태양이 거의 뭐 보조 배터리 같은. 원래 그림은 여백의 미라고요. 뭐 불필요한 거는 저는 안 적었어요. 왜냐면 비슷해요. 좀 더 추가가 되는. 이 헬기는 말이죠,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, 이게 2인승이에요. 또 2인승 이 엔진이랑 이게 부피가 커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요. 뭔가 그럴싸하네요 되게. 오늘 이렇게 또 5년 전으로 돌아와서 때는 바야흐로 또 감회가 또 새로운데요. 또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질 거예요. 이 날아다니고, 네, 또 제가 또 보고 왔고 느끼고 왔으니까. 그럼 윙카소는 또 5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